자, 바냐바라밀을 여러분이 얻으시면, 바냐바라밀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. 바냐바라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선정 플러스 지혜입니다. 그래서 바냐바라밀을 얻으시려면 공성 삼매 드셔야 돼요.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이미 이건 이미 소승불교에서 나온 겁니다. 무상고 무아인 현상계를 초월해서 진여 그 자체, 무한하고 불멸이고 불생불멸하는 청정한 진여 그 자체를 이미 얻으셔야 돼요. 진여만 바라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몰라 괜찮아, 무상, 몰라, 무상, 괜찮아, 무언, 무상, 무언의 그 경지에 머무실 수 있어야 돼요. 그 경지에서 다시 현상계를 바라보면서 현상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법구경에는 뭐라고 나와요? 현상계를 싫어하여 떠나면 열반에 도달한다고 돼 있어요. 근데 지금 대승은 달라요.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. 이 공성에서 다시 현상계와 접속을 해서 마음법이 오온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요 참나와 둘이 아니구나까지 체득하는 삼매, 그 공성 삼매를 이 책에 나옵니다. 얻으면서 그때 지혜로 바라보는 이때 반야가 뭐겠어요? 법공의 반야죠. 마음법도 텅 비어 있구나, 공성이구나 하는,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는 이 법공을 얻은 이 상태, 이게 반야바라밀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관자재보살이 반야신경에 반야바라밀을 할 때라는 게 그거예요. 선정에 들어서 일체를, 마음법이 나랑 둘이 아님을, 눈앞에 있는 이 펜이, 이 펜의 본성이 따로 있지 않고 법공, 마음법에 고정된 자성이 실체가 없고 이러면 어? 니까야랑 비슷한데? 그럼 제법 무하죠 그거는. 그런데 그 법이 본래 진여요 열반이요 청정한, 즉 이 말은 뭐냐, 눈앞에 있는 이 펜의 본성이 고정된 영원불멸한 본성이 이 펜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? 내 바라 이걸 알아차리는 내 공성이 이 펜의 자성이라고. 그래서 이 펜의 자성은 공성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법공입니다. 눈앞에 보이는 생각, 감정, 오감의 마음법이 본래 나랑 별개의 물건이 아니고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내 공성의 작용이라 공성과 둘이 아니고 우주에는 한 진여밖에 없으니까 펜의 진여, 생각의 진여, 감정의 진여, 스마트폰의 진여가 따로 있지 않고 내 진여가 그들의 본성이다. 내 진여는 뭐냐? 공성이다. 공성이 만물의, 모든 만물의 본성이다. 만법은 그래서 본래 공하다. 이 정도를 8천성 반야경에서 이미 노래했는데 이게 지금 마하반야빌경으로 또 확대돼서 이제 십지체계까지 다 갖추고 구원까지 갖췄는데 용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이걸 풀겠다고, 이 반야경을 풀겠다고 대품 반야경을 푼 거예요. 대지도론이라고 써놓은 거 보면 말빨로 논리로 풀고 있어요. 체험을 얘기 안 하고. 그래서 중간사상이 저는 꽝이라고 보는 겁니다. 티벳이 제일 강조하는 중간사상은 논리로 공을 설명해 보려는 무리한 시도다. 그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. 반야바라밀은 말빨로 하는 게 아닙니다.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. 마음법이 둘이 아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마음법이 둘이 아니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선정을 바로 들어가야죠. 선정에 안 들어가서 반야바라밀은 말이 안 되죠.